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들과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용산 트라우마.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상가 붕괴 사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용산구 시민들이 이런 그 신조어가 나올 만큼 충격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예. 특히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노후주택, 노후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말까지 사실 붙인 것은 그만큼 불안감이 크다라는 건데요. 예. 이런 말이 나왔던 거는 2009년 용산 참사 당시에 나왔었지만 예. 이제는 뭐 싱크홀 문제나 예. 또 이런 건물 붕괴 관련해서도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예.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좀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천만다행인 것은 붕괴할 때 인명피해가 네. 거의 없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건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 이런 점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붕괴 원인이 뭘까요? 네. 건물에 진짜 결함이 문제였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뭐 주변에서 네. 공사하다가 지금 내려앉은 것 같다는데 어떻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렇게 폭삭 주저앉을 수 있냐 근본적인 네. 의문이 있긴 하면서도 주변에 워낙 그 거대 주상복합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결국 땅에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요. 예. 관련한 그런 조사도 좀 진행 중이죠. 근데 중간 결과는 안 나왔나요? 아직? 네,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가 다방면으로 조사하는데 내일 1차 결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일이군요. 네, 지금 하고 예. 있는 거는 그 지표2가 레이더를 통해서 땅속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예. 관련한 결과도 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예. 관할구청에 좀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과연 뭐 대응을 제대로 한 건 맞는 건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또 경찰에서는 한 가지 남은 거는 이제 그 건물주 예. 그동안 이제 그 어떤 건물의 이력이 어떻고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일단 조사는 또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이렇게 내려앉을 정도가 될 정도로 건물주가 방치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건물주의 있죠.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은 오래된 건물에 대한 불안감은 서울시민 전체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수조사 같은 거 안 합니까? 아, 계획이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방치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300여 곳이 넘는데요. 예. 그 중에 10년이 넘은 곳은 한 180곳이 넘거든요. 예. 우선적으로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강남권의 순풍이라. 이거 딱 강남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네. 교육 얘기 아니면 부동산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부동산 얘기 쪽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부동산 관련해서 오랜만에 좀 비강남권에서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예. 너무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값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상승세, 하락세가 있는데 아, 비강남권 지역에서 소폭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강남구나 송파구에서 소폭 하락세가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양쪽 다 소폭이기 때문에 예.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체제가 지금 몇 주간 이어졌기 때문에 의미는 예. 또 부여할 수가 있죠. 아, 지금 보니까 네. 재건축이 좀 요즘에 뭐 초과익 환수하고 이런다고 하면서 시장이 네. 좀 얼어붙었다고 하더니 그렇죠. 확실히 강남 송파 이쪽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이미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에 예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이제 매력 유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제 오래전 도입이 되고 하면서 당장 재건축 시장에 좀 찬물이 끼얹어졌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파트 값은 이렇다고 치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에 돈 잠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비를 좀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어야 경기가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비강남권이 좋아요? 네. 이게 지금 그 대표적인 지수가 소비 경기 지수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그 대중들이 모두 쓰고 있는 뭐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예. 것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번에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서남권 지역에서 오, 네. 예. 어디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서남권이 보면 이제 네. 강서구 또 네. 뭐 여의도, 강서, 영등포, 구로, 예, 이런 쪽인데 관악, 금천 7개 예. 군데요. 네. 서남권만 상승을 했고 아하. 나머지 모든 지역이 다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오, 그렇네요. 네. 서남권이 왜 이렇게 뜨는 거죠? 사실 서남권도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하나로 묶어서 요인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이곳에서는 지금 그
어떤 그 소매 부분에 있어서 예. 실제적인 그 상승세가 보였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머니에서 생활 속에서 나가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좀 검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창업이나 일자리 부분에서도 함께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그 경기 상황이 좀 좋아졌다라고까지는 일단 검증이 됐습니다. 일단 저쪽에 요즘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고 네. 마곡지구 이런데 특히 강서구 예, 예 그렇죠. 그런 쪽이 있어서 네. 뭐 보니까 가전제품 이런 거 많이 팔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또 아파트 또 아파트 얘기네요. 아니 그런데 네. 이 요즘에 그 모델하우스마다 진짜 길 줄 많이 서 있어요. 엄청나죠. 김포도 네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 네. 요즘 아파트 사면 그렇게 뭔가 좀 대박이 나는 아파트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 어떤 정책 차원에서 아파트 값을 그러니까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을 좀 묶어주려고 하죠. 아. 분양가 뭐 상한제 이런 제도도 예. 있지만 현실에서의 시세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예. 분양만 이렇게 잘 낮게 잘 받고 금방 그 어떤 현재 시세를 올려서 예.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사실 하나의 투자 채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남 미사가 그렇게 뜨거웠다면서요?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뭐 무려 104.9대 1을 기록했고 네. 그보다 훨씬 못하긴 하지만 안양 평촌 지역도 49대 1이라니까 결코 낮은 건 아니죠. 화천도 지금 뭐 뜨거울 거라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매력적인 투자처로 새 아파트들이 있다는 건데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네. 또 불법 행위들 하면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따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불법행위들이 있었나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위장 전입인데요. 그 신청 단계에서 그 거주지를 속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세대원으로, 그러니까 가족을 세대원으로 끌어들인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럴 때면은 그 지역에 뭐 1년 이상 살았어야 뭐 1순위 어떤 당첨자 자격이 있는데, 예. 살지도 않고서도 이렇게 산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경우, 예. 또는 내가 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데 예.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서 네, 그런 부분도 속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위장 전입은 주로 국회의원들 많이들 하시는 거 아니었나? 뭐 과거에, 네. 과거에 뭐 장관 후보자들 이런 사람한테서 많이 드러났는데 네. 그런 거 있다 그래도 다 장관되고 하시니까 별로 불법이랑 감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무튼 지금 이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막 조사해가지고 찾아낸다고 네. 하죠? 네네. 예. 나름대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예.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어떤 그 서울과 또 과천시의 다섯 개 단지의 당첨자들을 좀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예. 또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68건이 이제 발생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예.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다섯 개 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또 뭐 수도권 전체 또는 예. 전국 규모로 본다면 더 훨씬 더 그 큰 숫자의 그 적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시스템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애초에 신청을 딱 할 때 신청 자체가 안 되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그렇죠. 물론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걸러내기가 힘들다고 해도 네네. 뭐 다른 것들은 좀 뭔가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차단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아주 스마트한 공공행정 체계에서 예. 이 분양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분양 민간 분양 대행사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신청자가 낸 정보에 기대해서 처리를 하고 예. 나중에 당첨자들에 대해서 사후에 검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일단 그 문턱은 넘어오는 문제가 계속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제 민간 대행사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는 좀 더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돼야만 아하. 이런 어떤 불법적 행동을 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범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있죠.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 먼저 좀 확인해 주고 민간과 철저하게 네트워크를 해서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